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로 유턴 입학하거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바늘구멍 취업난 속에 간판보다 실속을 택하고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4년제 대학에서 생명공학과 법학을 각각 전공한 김나영, 민광종 씨.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대 간호학과와 소방안전과로 다시 입학했습니다. 여자이다 보니까 앞으로 꾸준히 쭉 할 수 있는 직업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취업을 생각했을 때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이쪽 소방안전과를 오게 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던 우경호 씨도 취업을 위해 전문대로에 유턴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취업도 잘 되고 이제 많이들 가니까 이쪽 길을 한번 이제 아버지도 이쪽 근처에서 이제 일하시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 전문대에 재입학한 학생은 수백 명으로 추산됩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평균 취업률 격차가 7.2%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유턴 입학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일반 대학에 비해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높은 취업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전남대 법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여전히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구직난이 장기화되면서 4년제 학생들의 전문대 유턴과 전문대학원 진학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